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이업종 교류와 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중소기업 융합촉진 유공자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의 이업종 정보 교류와 기술 향상을 위해 1990년에 설립된 이업종 교류회가 전국으로 확산된 이후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해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중소기업 융합 교류 30년을 축하하고 또 융합과 협력의 중소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정반의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이 시대의 주역들을 만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중소기업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우리 융합중앙회에서는 민간 주도로 지역을 넘어 글로벌 플레이어로 융합과 협업을 넘어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개방과 혁신을 넘어 확실한 변화로 의 슬로건으로 중소기업 간 혁신 성장의 2030 비전 결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융합촉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에 이어 혁신성장 2030 비전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